진짜예요? 눌러주세요. 클 났어요. 있어요? 오늘 비도 온대요. 그러니까요. 비 오고 같이 비 맞춰야죠. 저 비 뭐 하지 마세요. 아, 왜요? 탈모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탈모 비가 좋대요. 뭔 소리죠 그거는? 머리 좀 많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탈모의 고통을 아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저 쿠팡 조끼 입으신 분들이 네. 롤테이너를 갖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인천 7캠프는 좀 넓다 보니까 구역 앞으로 가져다 주고 있어요. 어 진짜요? 이건 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7캠프가 환경이 다른 캠프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캠프입니다.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감사하죠. 진짜 이 정도만 해주셔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쿠팡에서도. 그리고 7캠은 가끔 뭐 특정 라우트에 물량이 너무 많으면 소분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후친분들이 소분까지를 도와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7캠은 진짜 지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캠프를 가본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캠프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 유일한 단점은 언제 올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 갖다 주는 게 어디예요? 그쵸, 그쵸. 네. 배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배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왔나요? 은리님 오늘 5층 엄청 많아요. 괜찮으시겠어요? 5층이요? 네. 오늘 5층이 너무 많은데요? 집에 진짜요? 가고 싶다. 네. 벌써 4층이잖아요. 4층, 5층이 많아요. 끝났어요. 기본 3층인데요, 기본 3층? 근데도 좀 신나 보이지 않나요? 뭐가 그렇게 신나신 거예요? 오늘 은리님을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아니 그래서 오늘 도대체 총 몇 개인 거예요? 아 적네요. 119개밖에 안 되는데. 119개? 적은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1회전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시까지요. 그 전에 다 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119개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줄여놓고 와야죠. 팀장님. 이제 출발인가요, 1회전? 네, 이제 1회전 출발입니다. 와, 팀장님 이거 차도 네. 이런 거 원래 다 옵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건 기본 옵션입니다, 전기차는요. 아, 그래요? 아, 무식한 소리 했네요. 보시죠,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뭔가 신식인데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전기차가 승차감도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이 소바가 되게 푹신푹신해서 가끔은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좀 푹신푹신하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이 덜한 느낌? 네, 맞아요. 네. 엄청 부드러워요. 1회전 고고! 아,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 다 하시더라고요. 네. 남들이 한다고 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저는 LG전자에서 가전제품 판매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댁에도 LG 가전제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LG입니다. 에어컨 삼성이던데요? 아 맞아요. 그거는 여기 입주할 때 그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 전에 하시던 일을 하시다가 왜 그만두셨나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잘 하면은 고소득 가능하지 않나요? 그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막 고소득 이런 게 힘들어서요. 수입적으로 나은 거를 찾다 보니까 그때 LG 다닐 때 카플렉스로 알바를 한두 번씩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재밌어서 들어왔습니다. 아 재밌어서? 카플렉스 네. 하실 때 재밌으셨어요? 전 재밌었어요. 이 약간 핀 하나씩 없애는 게 약간 미션 깨는 것 같은? 퀘스트 깨는 것 같은 느낌 같이 해서 지금도 그래서 핀 없애는 재미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실 때 이게 좀 마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쉽게 보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고 계단 같은 것도 많이 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만큼 또 좋은 거는 제가 LG 다니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었는데 그 살도 다 빠져요. 다이어트의 최고입니다, 택배. 아, 또 네. 나오네요, 다이어트. 그 몇 킬로 나빠지셨는데요? 저 지금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15킬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얘기만 나눠봐도 정말 저희 유튜브를 자주 보시고 애청자신 것 같아요. 네, 다 알고 있죠. 네, 댓글에 그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광고하지 마라 뭐 이런 댓글을 달려요. 광고 네. 무새들이 있어요.
광고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참에 완전히 그냥 광고. 네. HR 유튜브 보고 오신 거잖아요. 저 진짜 유튜브 보고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 유튜브만 보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도 많은 거 알고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뭔가 HR이 더 끌렸어요. 왜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광고는 광고이긴 한데요. 그래도 HR은 조금 더 그래도 리얼을 가미한 느낌이고 다른 데는 정말 그냥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그리고 그럼... 또 하나 한편으로는 너네가 진짜 그래? 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 HR, 저희 HR도? 네, 과연 그래 어디 한번 진짜 한번 내가 한번 들어가서 내가 확인해본다 니네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네. 그렇게 뭐 좋아 뭐 이런 생각.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정말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도전적인 걸 좋아해서 근데 진짜 HR은 그렇습니다. 정말 서로서로가 다 도우려고 하시고 서로가 진짜 다 서로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긴 지금 뭐 팀장님만 봐도 아까 집에서도 네. 이제 다른 팀원분들 걸 라우트 이렇게 막 정리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월 수입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아직 두 달 반밖에 안 최근에 받았던 게 제가 근데 라우트를 한번 옮겼어요. 보름 적은 라우트, 보름 많은 라우트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받았던 급여가 600입니다. 600. 그리고 이번 달은 예상이 한 75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할 거 다 제하면요? 제할 거 다 제하면 이 전기차라 진짜 많이 안 들어가서 뭐 부가세 빼고 보험료 그리고 뭐 등등 뺐을 때 이번 달은 순수입이 600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기차는 네. 얼마 주고 사셨나요? 보조금이랑 받아서 22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1800만 원 나왔어요. 바로 나왔나요? 저는 조금 빨리 받고 싶어서 지금 전기차가 예약이 엄청 많거든요. 탑이 달려있는 순정탑으로 하면 1년 걸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빨리 받아서 빨리 돈 버는 게 낫다는 생각에 카고로 구매해서 탑을 600만원 주고 또 올렸어요. 아, 그럼 2200만원에 사서 탑을 600만원 더 드린 건가요? 그쵸. 근데 이제 내년에는 보조금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떨어져서 사는 거를 생각하면 탑 올리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죠. 그래서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총 차에 든 금액은 2,800이죠 지금. 네. 네, 도착했으니까 몸 잠깐 풀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다쳐요. 출발하겠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구나. 나 또 벌써 배송 가신 줄. 첫 집 몇 개인가요? 7개에 3개까지 해서 총 10개네요. 2층에 한 집에? 아니요, 두 집으로. 시작부터 좀 느낌이 좋은데요? 이게 다예요. 여기 아니에요? 아, 이게 여기 동네가 단계당 올라갔을 때 2층인 집들이 좀 많아요. 팀장님 되게 몸놀림이 날렵하시네요. 이렇게 뛰어야지 야간 할 수 있습니다. 차장님, 네. 지금 촬영한다고 너무 막 무리해서 빨리 하시는 거 아니죠? 무리해서 지쳐 보이시는데요? 아니, 안 지쳤는데 어디 갔어? 아니, 네. 길도 어두운데 너무 빨리 가시니까 걱정돼서 혹시나 좀 천천히 가세요. 원래 제가 따라다니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세요? 네, 이 정도 속도로 해야 저는 제 것만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라서 빨리 끝내고 다음 이제 팀원들 혹시 미스 날 거 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라서 전 5시 반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뜹니다. 엘베 있다. 타고 가세요. 뭐 어디 가? 기다리는 것만 따로 하고 올게요. 선생님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잘못 왔다 오늘. 여기는 이렇게 안 하면 오늘 어쩔 수 없긴 없네요. 올리님 진짜 잠금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날씨는 괜찮은데 따라다닐 수가 없는데? 여기 엘베 하나씩 있을 때 잠깐 쉬면 돼요. 네, 상인님. 옆에 쪼문 없나요? 호스 어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확실히 이제 팀원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시죠? 팀장님이시라. 그쵸, 많이 오죠. 진짜 많이 오죠. 아, 어제도 쉬는 날이었는데 휴식 취하는 동안 13통이 전화가 왔어요. 팀원분들한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팀장이니까. 이게 지금 전 회수가 없는 건데도 다 회수를 합니다.
어플에 할당된 게 아닌데도 네, 다 해야죠. 팀장님들은 제가 봐도 연락도 너무 많이 오고 네. 내 것도 해야 되고 네.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배송만 하면 좀 편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많이 없으니까. 네. 혹시 팀장 한 거를 후회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팀장을 하셨다가 그걸 못하겠다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보여요. 재밌어요, 은근히. 네. 그래 보여요? 이것도 재밌어요. 네. 배송은 배송의 맛이 있고 팀장은 팀장의 맛이 있습니다. 되게 맛있는 분이시네요. 아니 팀장님 좀 네. 천천히 좀 너무 전속력 아니에요? 팀원들 빨리 하려면 아, 팀원분 아이씨 오씨 참 아니, 팀원분들이 이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쉬면 되죠. 밤눈이 밝으신가 봐요. 저 눈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1회전 끝.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오십니다.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38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회전에 총 119개 몇 가구였죠? 80가구였고요. 저희 배송 몇 시에 출발했더라요? 첫 배송이 10시 30분이었죠. 그죠? 네, 2시간 10분 만에 다 했죠. 와, 1시간에 거의 뭐 한 40가구 가까이 한 거네요. 한 6, 7도 가고 온 것 같아요. 팀장님 본인 스스로도 되게 빠르다고 생각하시죠? 내리지는 않는데 근데 또 소문에는 쿠친분들은 막 50가구도 친다고 해가지고 한 시간에? 그러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좀 라우트가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번 따라가보려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두 달 반 만에 지금 팀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빨리 된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으셨을까요?